여러분들, 살 빼고 싶으세요? 목적이 다이어트이신가요? 그럼 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용호 남녀아입니다. 오늘은 러닝머신 올바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러닝머신 헬스장에서 가서 보면은 뛰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 근데 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기 운동 목적이 다이어트다 혹은 건강이다 심폐지구력이다 에 따라서 러닝머신은 뛸 수도 있고 빠르게 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른 몸을 갖고 싶으시면 뛰지 마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100m 달리기 선수가 있고요, 마라톤 선수가 있어요. 둘 다 뛰는 겁니다. 100m 달리기는 어떻게 뛰죠? 빠르게, 그 다음에 짧은 시간을 뛰고요, 마라톤 선수들은 잔잔하게 오랫동안 뛰죠. 100m 달리기 선수들 몸이 어떤가요? 크죠? 크고 단단하고. 마라톤 선수들 몸 어때요? 왜소하고 쫙 말랐죠. 여러분들이 마른 몸을 갖고 싶으시면은 마라톤 선수처럼 운동해야 돼요. 잔잔하게 오랫동안 타는 거죠. 그래서 러닝을 너무 힘들게 타면은 살이 안 빠지는 건 아니고 운동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너무 힘들게 뛰어가지고 너무 지쳤어. 힘들어. 식단 조절까지 하고 있어. 그럼 어때요? 그럼 다음날 운동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운동을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효율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내가 목적이 다이어트다. 그리고 식단도 하고 있다. 잘. 그러면은 잔잔하게 빠른 걸음으로 걸으셔도 돼요. 충분히 다이어트가 돼요. 힘들게 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잔잔함의 정도가, 이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측정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게 지식이 하나 나와야 돼요. 쫙! 최대 심박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최대 심박수라는 거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는 게 최대 심박수예요. 이 기준으로 몇 프로 정도를 내가 잡느냐에 따라서 심폐지구력이 강화되냐 아니면 지방이 잘 타냐 이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이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 이렇게, 이게 팻 번 존, 팻 지방이 번 타는 존 구간이라고 나와 있는 그래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 해주시면은 지방이 원활하게 탈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막 굳이 막 힘들게 뛸 필요가 없어. 근데 힘들게 뛰면 심장하고 폐 기능은 또 좋아지긴 좋아져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나는 좀 뛰어야지 운동하는 맛이 난다, 좀 땀이 나야지 난다. 그게 좋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뛰기가 싫어, 근데 이렇게 해야 운동이 되는 것 같아, 이런 선입견은 안 가지셔도 된다는 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최대 심박수,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20살이라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선생님이 20살이다. 그러면 220에서 자기 나이인 20살을 빼면 200이 나오죠. 이게 자기 최대 심박수인 거예요. 이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 운동을 해주시면 돼요. 200에 70%면 27에 14. 140번 뛰게. 내 심박수가 1분에 140번 뛰게 운동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요, 먼저 러닝머신을 한 10분 정도 타세요. 그 다음에 손목이나 목 쪽에 심장 박동수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10초만. 왜냐? 1분 동안 재면 이 숫자가 세다가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10초만 세고 곱하기 6 하면 어떻게 되죠? 1분에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러닝을 타시고요. 네, 스타트를 해볼게요. 처음에 여기 러닝머신마다, 트레드밀마다 수치가 좀 다르긴 한데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5나 6레벨을 놔두고 실시를 먼저 해볼게요. 저희는 지금 6을 놔뒀어요. 6을 놔두고 10분 정도 타보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10분 정도 탔으면 본인이 만약에 시계가 있으시면 좋아요. 시계가 있으시면 시계 찬 쪽 손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시계가 보여요. 시계에서 10초 동안 재는 거예요. 제가 10초 세드릴 테니까 속으로 한번 세보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20번이 뛰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분 동안 몇 번이 뛴 거죠? 곱하기 6 하면 120번. 근데 아까 저희가 최대 심박수의 70%가 140이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한 강도는 어떤 강도예요? 낮은 강도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올려서 트레드밀, 러닝머신을 타시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엄청 뛰었어. 그래서 이 심박수가 막 170, 180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서 탈 수 있게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마다 이 수치가 너무 달라요. 예전에 제가 케어하던 회원님 중에 140km 나갔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여기는 4로 탔어요. 그럼 어느 게 되냐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걷는 것밖에 안 돼. 그러면 딴 사람이 보기에 뭐라 그러겠어요? 아, 저렇게 천천히 타니까 저렇게 뚱뚱하지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가서 4 타고 있는 회원님 이렇게 심박수 재보잖아요? 엄청 빠르게 뛰고 있는 거. 그분한테는 되게 힘든 강도가 되는 거예요. 이 반대의 예로 예전에 오시면 맨날 뛰시는 분이 있어. 남자분 중에 너무 빨리 뛰시길래 제가 가가지고 회원님 이렇게 힘든데 빠르게 뛰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심박수를 재봤는데 적정 수준인 거예요. 그분은 네, 체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알려드린 거 10초만 측정하고 곱하기 6 하면 1분 수치 나오니까 보시고 운동 강도를 높이든지 혹은 낮추든지 맞추시면은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늘 알려드린 대로 효율적으로 러닝머신 트레드밀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